할렐루야.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결산하며 보고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7월 마지막 주간이 제일 무더울 때인데 선교팀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한 대원들과 인솔한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치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뒤에서 후원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참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 선교에 수고한 종들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기반을 닦고는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바다 건너 에베소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중에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배 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임편에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되었다는 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즉시 편지를 써서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분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예수파로 나누어진 분열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본문 4절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라고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육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파는 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헤쳐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개파 갈등은 헤게모니 쟁탈전, 이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서로 머리가 되려는 주도권 쟁탈전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풍파를 그대로, 세상 풍조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양파, 쪽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천안에 한큰 교회, 한 1천 명 이상 되는 큰 교회였는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로 나누어져 몇 년간 싸우다가 한 5분의 1로 반토막이 아니라 1천 명 넘는 교회가 200명도 채안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파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로 4분 5열되어서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 이 중에 누구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라고 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세력, 자기 영역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심지어 예수님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야,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한 적도 없고, 그의 생각은 자신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도록 도운 사역자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그 뒤를 이어받은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고린도 교회 역대 담임 목사 명단입니다. 2000년 된 교회예요. 2000년 된 교회 역대 담임 목사 명단입니다. 1대, 저희 여러분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거기에 1대, 뭐 개척했으니까 바울사도 개척했으니까 1대가 파울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2대가 아볼로, 3대가 신라, 그래서 89대까지 저 현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여 애썼지만 사실 89대까지 모든 사역자가 애썼는데 사역자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뭐 이 목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우상화할 필요도 없고 또 누가 잘했냐, 바울이 잘했냐, 아볼로가 잘했나, 신라가 잘했나 이거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패거리 정치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 도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별것 아니라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싹이 날 때 물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자라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다시 제가 보면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사람이 위대합니까? 물을 주어 기르게 한 사람이 위대합니까? 자, 심은 사람이 위대하다. 1번, 2번, 물을 주어 기르게 한 사람이 위대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제가 질문을 바꿔서,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자, 낳은 정이 큽니까? 기른 정이 큽니까? 헷갈리는가요? 아, 이쪽은 또 낳은 정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또 기른 정이라고 그러고요. 예. 자, 헷갈리는가요? 여기에 대한 바울사도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본문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수의학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입니다. 실험실에서 이 간디스토마 기생충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성인 간흡충, 이 간디스토마 혹은 간흡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통계상은 2.7%입니다. 100명 중 한 성인 3명 정도가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80년대 중반에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숙주가, 중간 숙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낙동강 하류에 사는 이 참붕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게 참붕어의 간디스토마, 이 기생충 알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데요. 보통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구의 근처에 사는 어른들은 간디스토마 이 감염률이 평균보다 서너 배 더 높습니다. 이게 보통 날 것으로 먹으면 이게 사람도 짐승도 걸리는 인수공통 이 기생충입니다. 제가 이 낙동강에서 참붕어를 잡아와서 기생충 검사를 했더니 거의 모든 참붕어에 간흡충이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참붕어가 중간 숙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참붕어 안에 이 간흡충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들이 날 것으로 먹으면, 익혀 먹으면 상관없는데요, 날 것으로 먹으면 간디스토마에 걸리는 것입니다. 참붕어에서 알을 채취해서 기생충 알을 무균실에서 키워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 자랍니다. 무균실이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분을 주니까요, 이놈들이 잘 자랍니다. 매일같이 이 현미경으로 또 이 큰 돋보기로 보면은요, 꿈틀꿈틀거려요. 그러나 이상하게 성충이 되기 직전에 성장이 딱 멈추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 당시에 뭐 제 지식을 동원해서 밝히려고 했지만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기술로도 그 이유를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험실에서 기생충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과 영양분을 마련해 주었어도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충 알을 부화시켜서 동물 숙주에 주입만 하면 바로 간에 달라붙어서 기생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어도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환경으로는 기생충이 살지 못하고 자연의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도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해서 참 내가 공을 들여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해서 한 번 두 번 나왔는데 정착이 영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와도 뭐 신통치 않고 교회 잘 다닐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전도한 사람이 공을 들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자라나는 식물이나 동물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식물도 운동을 해야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식물도 운동을 해야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운동한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식물이 운동을 한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식물도 운동을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운동은 광합성 운동으로 호흡 운동입니다. 들어봤어요? 광합성이라고? 예,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여 녹색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유기물과 산소로 변환시키는 작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작용입니다. 이것이 식물의 첫 번째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게 식물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생명 운동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아, 선생님 요새 운동은 뭐 하십니까? 물어보면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숨쉬기 운동이 가장 중요한 생명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팔다리 운동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팔다리 운동을 합니까? 식물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운동을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 식물의 운동을 도와줍니다. 잔잔히 부는 바람은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어서 이제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올 때는 뿌리가 약한 식물들은 뿌리째 뽑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잘 견딥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어오고 나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와서는요, 나가보세요. 이 뭐 보문산에 올라가보세요. 잔가지들이 많이 잘려진 것을, 부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밑둥은 튼튼하게 박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나무는 육질이 단단합니다. 반대로 바람이 거의 없는 이 적도 부분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나무는 바람이 세게만 불러도 금방 꺾어져 버립니다. 나무의 육질의 강도는 바람을 세게 맞은 지역과 바람이 전혀 안 부는 지역과는 육질의 강도가 천양지 차이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사도가 교회를 개척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음란한 도시라는 대명사가 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가 성장시켰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세속적인 외부의 바람과 내부적 분쟁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센 피바람을 맞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 음란한 도시에서 날마다 날마다 수가 증가하여 성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고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상과 세속의 문화로 가득 찬 이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거기다가 폴포트에 의해서 1970년대 중반에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죽음의 땅, 말하자면 킬링필드예요. 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땅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이런 토양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기 사역 가서 뿌린 씨가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된 문화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교 갔다 온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된 문화에서 제대로 자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으려면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 거름을 줘야 됩니다. 식물은 한번 심어놓고 물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대전에서 기도하면 시공간을 넘어서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기적과 같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캄보디아에 뿌려놓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끝으로 복음 전파 선교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은 사람은 심은 상을 받고 물주는 사람은 물주는 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을 배우게 되는데 협업정신, 동역자 정신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동업하신대요. 여러분하고 동업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내가 무슨 내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있는데 협력 선교, 팀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에서는 전도가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 왔다면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전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순수하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 의식을 가질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탈진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입니다. 복식 탁구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두 명 다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복식 경기에서 나 혼자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성공하는 목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목자, 목녀들을 성공시켜주는데 목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목사도 금메달을 따고 목사가 성공해야 여러분들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당부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물질로 기도로 협조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는 말 그대로 이름대로 짧습니다. 짧아요. 단연 곳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더 나아가 다음 방문할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연속성을 가질 때 선교는 지속적인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는 오늘 보고를 이제 하고 보고를 들을 텐데 잘 들으세요. 오늘 보고를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기는 또 보고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가서 일주일 동안 했던 우리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선교 보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시고 또 단기 선교팀의 땀과 눈물 그 기도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는 아이고 누구 잘했네 못했네 비평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선교 보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고하는 자나 듣는 자 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바로 이 선교 보고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보고하는 자나 이 보고 받는 자가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녀온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특별히 수고한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와 물질로 도왔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